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현재 시간은 5시 40분입니다. 오늘은 충남 천안으로 갑니다. 오늘 볼 차는 LF 소나타 LPI 모델입니다. LPI 모던 등급이고요. 장애인용 2014년 4월에 출고된 차량입니다. 주행거리는 15만 3천km를 탔고 판매가격은 1,099만원입니다. 1,100만원이라고 봐야 되겠죠. 성능점검상 뭐 특히 이력은 없고 뭐 누유 체크 특이점도 없고 조향 변속기 다 체크가 없습니다. 특기사항에 중고차 특성상 경미한 판금 도장은 표기 안함 이렇게 되어 있고 입고 기간은 며칠 안 됐네요. 한 열흘 정도 지났습니다. 오늘로서 딱 열흘 됐군요. 소유자 변경은 3회가 있고 내차 피해는 없어요. 소유자 변경 1대 찾아보니 작년까지 탔네요. 1대 찾아보니 7년을 타셨네요. 2대 찾아보니 사실상 한 1년 탄 것 같고 근데 이 차가 사진으로 봤을 때는 운전석 앞뒤 도어 혹은 앞뒤 휀다 왼쪽에 두 판 우측에도 최소 한 판 이상의 수리가 있어 보입니다. 색은 쥐색이고요. 고객님께서 제가 이 차를 보고 이 차 말고 다른 차를 추천 한번 드렸는데 옵션을 중시하셔가지고 그냥 고객님께서 고른 차를 보시고자 하십니다. 일단은 출발하겠습니다. 네, 아직 이른 시간이라서 차들이 별로 많이 없는 편입니다. 차 환기를 좀 시키고 나중에 고속도로 올려서 에어컨 틀어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목적지까지는 대략 300km 정도 됩니다. 이제 에어컨, 창문 올리고 에어컨 틀었고요. 지금 조수석 바닥에 커피 그 빈 컵들 아주 한 10개는 있는 것 같아요. 그거 항상 제가 고속도로 갈 때 버리거든요.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이제 이번 주말부터 휴가 기간이거든요. 다음 주는 상황 좋겠다. 사람들 얼마나 들떠 계실까. 휴가 가시는 분들 저는 뭐 휴가를 일찍 다녀와서 솔직히 부럽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갔다 왔으니까. 오늘 볼 차는 소나타 LPI죠. 소나타 LPI는 이 고주파 소리가 엄청 크게 들리는데요. 저 아이오닉이 뒤에서 이렇게 가속을 빡 하는데 고주파 소리가 한 30m 앞에 있었던 저한테 들릴 정도면 생각보다 크네. 고주파 소리가 그 거동이 굉장히 차가 좀 무겁다는 게 그냥 눈으로 봐도 보입니다. 네, 다시 돌아와서 소나타 LPI는 택시의 대명사로 말씀드릴 수 있죠. 소나타 LPI 이꼬르 택시. 뭐 과언이 아니죠. 저도 YF 소나타 LPI를 탔었고 뭐랄까요. 네, 택시 모델로 운용되는 차의 장점은 내구성이 입증됐다는 것이고 그리고 성호품이나 부품 비용이 생각보다 저렴하다 하는 것도 꼽을 수 있습니다. 특히나 뭐 현대기아 차에서 만드는 LPI 모델의 그 내구성은 실로 대단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LPI 모델을 구매할 때 현대기아차 외에 다른 선택을 하는 거는 사실상 합리적이지 않죠. 그래서 소나타 LPI다. 괜찮다. 라고 할 수 있는 모범 답안에 가까운 차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항상 중고차 시장에서 흰색의 소나타 RPI, 흰색의 그랜저 RPI 이런 차들은 굉장히 비쌉니다. 인기도 많고요. 늘 그래왔었죠. 그래서 이제 지금도 중고차 사이트에서 이렇게 보면 비슷한 연식과 스펙의 흰색 차는 잘 없을 뿐더러 그 가격도 굉장히 비싼 그런 귀하신 모험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신차로 만약에 구매하신다면 LPI 모델 흰색으로 사는 게 나중에 재판매 가치에서는 제 가장 유리한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은색이나 G색 이런 거는 상대적으로 좀 중고차 판매할 때 가격이 조금 떨어지는데, 물론 이 내용, 이 말씀은 저같이 차를 오래 안 타는 사람들에 해당되는 내용이겠죠. 아무튼 오늘 차는 지금 이 예산에서 또 취할 수 있는 최고의 스펙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이상 좋은 스펙이 없고 또 모던 등급의 이 옵션을 가진 차가 없다고 합니다. 제가 봐도 그랬고요. 그래서 오늘 고객님께서는 외판 수리는 내가 수용하겠다, 다만 나는 옵션이 중요하다, 이런 선택의 기준을 가지고 차를 골라보게 된 겁니다. 저는 진흙에서 질러가지고 기름 넣고 또 조수석에 있는 이 쓰레기 친구들도 좀 정리하고 해야 되겠습니다. 아마 제가 출장을 갔다가 내려올 때쯤이면, 아닌가? 너무 빠른가? 휴가 떠나는 분들과 많이 마주칠 것 같은데, 지금도 내려오는 차도 보세요. 진짜. 네, 이쪽으로 빠지면 기장으로 부산을 갖고 고속도로고, 저는 요 초록색 라인을 따라가면 진흥교에서로 들어가게 됩니다. 아직 이런 시간이라서 차들은 많이 없을 거예요. 아, 주유소로 바로 갈까? 아, 아침부터 좀 푹푹 찐다. 충전기, 전기 충전기 몇 개야? 하나, 둘, 셋. 아, 여덟 개네. 아, 그래. 저렇게는 있어야지. 네, 기름값이 무시무시하게 비싼 요즘입니다. 물론 지금 조금 떨어졌어요. 1,800원대니까. 아, 그래도 비싼 건 비싸죠. 일단은 LPG는 얼마 못 봤네. 그래도 LPG가 아직 매력이 있습니다. 이제 열심히 달려가야죠. 한잔 마시면서 여정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평소보다 화물차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물류량이 많다는 얘기가 되고, 평소보다 한 두 배 이상 더 많은 것 같아요. 화물차들이. 아니, 사각지대 경고등은 왜 들어왔지? 일시 중지됨 이렇게 들어왔네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중부내륙 고속도로 본선으로 현풍IC에서 들어가기 이제 7km 전이고요. 아무튼 지금 뭐 출근 시간 차들이, 그러고 보니까 출근 시간 차들하고 엮일 일이 저기 다 가서, 천안 다 가서 엮일 것 같은데. 아, 그러네. 딱 전환에 출근 시간 걸리네. 그렇게 본격 수도권은 아니니까 그렇게 많이 막히진 않을 겁니다. 아주 편안하게 운전하고 있고요. 오늘은 전반적으로 왜
고속도로의 흐름을 이렇게 막는 그런 차들이 없어요. 전부 화물차들은 보시다시피 90km에서 100km 사이로 2차로로 주행을 하고 1차로는 이렇게 비어 있어요. 아, 저 앞에 화물차 사장님 센스 좋으시네. 이 정도가 제일 좋은 페이스 같아요. GPS 속으로 한 105km 제가 제일 선호하는 페이스입니다. 이제 중부 내륙 본선 들어가면 차가 적어지니까 크루즈를 걸고 가든지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디서 들리지? 성주역에서 들려야 되겠죠? 날씨가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지금 부산에서 이곳 현풍까지 계속 이 날씨입니다. 안개 낀 날씨. 올라가다가 어디 비가 오는 곳도 있을 것 같은데. 저 뒤에 5000차는 리밋이 안 걸려있나 보네. 지금 110km인데 110km인 저를 추월하려고 하거든요. 저 5000차들 중에 화로차, 횟집차 있지 않습니까? 그거 리밋 안 걸려있고 저 차도 리밋이 안 걸려있네. 그죠? 지금 90타에 GPS 100인데 더 빠르잖아요. 110으로 달리고 있는데 저게 가능한가? 저게 가능합니까? 아, 아무래도 아까 저 차는 불법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2013년도부터 화물차 속도 제한이 생겼는데 3.5톤 이상은 의무 사항이거든요. 야, 진짜 말로만 들었는데 실제로 있네요. 속도 제한 리미트 해제하고 다니는 차가. 근데 너무 강큰 거 아닌가? 보통 같은 화물차끼리 알 텐데 저 차 리미트 풀렸다 이렇게 그렇지 않습니까? 난 90으로 달리고 있는데 저 차는 110으로 달려. 대본에 물론 내리막에서는 가속을 저기 받아가지고 리미트 속도 제한 이상이 나와요. 이 차들도 옛날 새벽에 여기 본선으로 합류하다가 이렇게 권할 때 여길 가니까 좀 적응이 안 되네. 앞에 모닝은 바이퓨얼 차량이네요. 잘 구경하기 힘든 바이퓨얼. 아, 그 어떻게 그렇게 화물차들이 만약에 저거 제가 알기로 저거 처벌이 꽤 상당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게 아마 화물차 운수사업법 관련해서 저거 속도 제한 장치와 관련해서 벌금도 세고 행정처분도 굉장히 셌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요즘 다 블랙박스 달려있는데 저렇게까지 간 크게 다닐 수 있나 싶을 정도네요. 저게 가능한가? 진짜? 아무튼 대단합니다. 제가 몇몇 그런 차들을 보긴 봤는데 오늘처럼 이렇게 여기 영상 이렇게 하필 캠 찍고 있을 때 그 다음에 여기 속도 나오죠? 그 다음에 제가 다 저기 증거자료는 확보해놨거든요. 아, 참.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네. 방금 남성주휴게소를 지났고 저는 이제 성주휴게소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확실히 이제 본선으로 들어오니까 차가 없어요. 이제 아직 7시도 안 됐구나. 차가 없는 게 당연하죠. 에어컨을 다시 껐다가 딱 컴프레셔를 돌리니까 지금 보세요. 이게 뭐야, 이게 뭐람. 그만큼 습하다는 얘기죠. 네, 여기는 성주휴게소고요. 현재 시간 7시 20분입니다.
하던 실존 들렀다가 왔고요. 30번 고속도로를 경유하는 경로입니다. 다시 출발해야죠. 옆에 QM5가 있네. 네. 다시 또 열심히 달려야지. 이게 보니까 나들이객 차량도 생각보다 좀 있더라고요. 좋으시겠다.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와, 은색 스파크다. 제가 청은색 넥스트 스파크를 좋아하는데 잘 없는 차라서. 수소 8,000원. 생각보다 싸네. 오, 신차들이다, 그죠? 아유, 다들 얼마나 기다리고 계실까. 이쪽으로는 좀 약간 시대가 높아서 그런지 바람 시원해요. 근데 이제 약간 좀 습해서 꿉꿉해. 네, 여기서 이제 170km 남았습니다. 많이 남았네. 저기 EV6는 아마 크루즈를 걸고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차가 휘청휘청합니다. 왼쪽으로 붙었다가 오른쪽으로 붙었다가, 그리고 속도 조절도 잘 못하는 것 같아 차가. 그럴 거면 이 차로로 가지. 뭐 저 차를 뭐 비난하는 건 아니고요. 그쵸, 하늘이 계속 이랬네. 저는 이제 쭉 이 내리막이 끝나면 저기 대전 통영 고속도로로 빠져가지고 경부 저기 남, 아, 갑자기 이름 생각이 안 나네. 거기로 쭉 가게 됩니다. 여기는 경부 고속도로입니다. 이제 목적지까지는 25km가 남았고, 예, 천안IC에서 내려가지고 가는 그 길 있지 않습니까? 이거 너무 뭐 무료한 길이라서 영상 따로 찍진 않았어요. 네, 이쪽으로 쭉 가면 광주고요. 이 고속도로는 저쪽 저기 서부 서남부 경계에서 내려올 때 몇 번 와본 적이 있습니다. 남천안IC로 빠지고 천안시 동남구에 위치한 예전에 아반떼 AD, 아반떼 AD 봤던 그 단지입니다. 진짜 오랜만에 오는 단지예요. 남천안IC입니다. 9시가 되니까 이제 해가 뜨면서 더워지네. 지금 외기온은 30도입니다. 남천안, 아, 멀다. 이제 3.7km 앞에 차고지가 있습니다. 아, 이렇게 도심이었나? 여기는 천안시 동남구이고요. 천안도 뭐 으리으리하네. 약간 뭐 용인 이런 느낌이 좀 나네요. 어디로 가야 돼? 아, 절로 가야 되구나. 대전보다는 확실히 좀 뭔가 도시가 젊은 느낌이다. 홍성 61km, 예산, 아산 다 저한테는, 부산 촌놈인 저한테는 생소한 이름들입니다. 예전에 여기 왔을 때 막 저기 뭐야 육교 막 추운 겨울에, 그때가 추운 겨울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육교 막 건너고 그렇게 갔던 기억이네요. 2km 앞이네? 그럼 여기, 야, 이렇게 도심이었나?
2km면은 모르겠네. 제가 왔던 곳이 맞나 싶을 정도로 여긴 변두리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천안역 K카가 여기 있었던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어디가 어딘지 모르니까. K카가 여기 요 약간 또랑 옆에 K카 봤었던 것 같은데. 네, 아무튼 도착했어. 제가 왔었던 곳이 아니네. 맞나? 아닌 것 같은데? 아니네요. 여기네. 죄송합니다. 처음 오는 곳입니다. 착각했다. 여기서 유턴을 해야 되죠. 뭐 차 보기는 나쁘진 않아 보이네. 여기는 제가 처음 와보는 곳입니다. 케이카가 여기 있었던 것 같은데 저거 좀 더 가서 있었던가. 네, 매매단지 도착했고요. 저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입구가 그러네. 아 여기가 그늘이니까 이게 다 되다. 네, 저는 도착했고 판매자분은 진짜 굉장히 굉장히 친절하시네요.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이고 일단 조금 이렇게 공간이 넓은 곳으로 좀 양해를 구해서 차를 뺐고요. 요렇게 생겼습니다. 사진상을 보면 확실히 이쪽으로는 수리가 좀 있어 보이네. 범버 수리 있고. 아, 판매사님 커피도 다 드시고 너무 고맙네요. 근데 뭐 수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전반적으로 괜찮네요. 저 앞문이 수리가 있는 거 아니에요? 역시나 뒷범버도 수리가 있고 이런 데 보면 수리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 차 색깔이 이런 계열이다 보니까 수리에 대한 민감도가 좀 떨어지는 편이긴 하죠. 여기 이 앞도는 좀 이색이 좀 보이긴 하네. 그래서 외장은 역시나 예상대로 좀 수리가 있다 하는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네, 먼저 타이어를 살펴보겠습니다. 타이어는 15517, 뭐 중형차에 적당한 사이즈고요. 21년 20수차에 금호 TA51 신형이죠. 그렇습니다. 앞쪽 쇼크가 왜 이렇게 한 새거 같은 느낌이 나지? 타이어는 뭐 마마는 안 보이고요. 네, 5.8mm 5.8mm면 뭐 괜찮습니다. 60% 이상이죠. 앞에 브레이크 패드는 이 휠이 잘 안 보이는데 한 30% 남았습니다. 뒷타이어도 똑같은 타이어고 똑같은 연식입니다. 혹시나 뒤쪽 쇼크도 터져 보이진 않아요. 반마모는 안 보이고요. 5, 6, 7mm 뒤는 뭐 거의 한 90% 됩니다. 그런데 좀 상처는 있네. 디스크 로터 뭐 상태도 나쁘진 않습니다. 뒷패드는 20% 미만이 남았습니다. 좀 이따가 보고 갈아줘야 될 것 같고요. 앞은 이런데 상처가 좀 있겠네요. 네, 쇼크 뭔가 깨끗한데. 그래서 일단 바퀴 4개는 일단 60% 이상 남았다. 브레이크 패드는 앞은 한 30, 뒤는 한 20% 남았다. 편마모는 없다. 그 다음에 디스크 로터나
그리고 너클이나 이런 부품들을 봤을 때 뭐 부식이나 이런 흔적은 없다가 되겠습니다. 네, 먼저 유리를 볼게요. 유리는 그냥 자잘한 이런 스톤 칩은 많이 있습니다. 탁 봐서 전형적인 이제 좀 어느 정도 고속 주행을 장거리를 어느 정도 위주로 탄 차로 보입니다. 스톤 칩이 굉장히 많아요. 큰 스톤 칩은 아닌데. 유리는 하나, 둘, 셋, 14는 4월에 만든 유리네요. 정품 유리고 똑같이 14년 4월. 확실히 많이 팔린 차라 그런지 14년 4월 14년 3월 네, 14년 유리도 다 조치 없이 튈 겁니다. 외관을 하나 살펴보면 아, 펌버는 말씀드린 대로 수리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볼 수도 흔적이 있고 라이트 펌버 그런데 보면 칠한 흔적이 있죠. 칠이 좀 일어났죠. 제가 도산을 싫어하는 이유가 이런 것 때문에 여기도 보면 수리 흔적이 있고 여기도 수리 흔적이 있고 그런데도 보면 수리된 게 보이죠. 아, 펌버는 이제 교환에 전환에 탈착이 있는 것 같고요. 보니스는 괜찮아 보이죠. 보면 수리가 좀 있는데 살펴볼게요. 자, 트렁크부터. 네, 트렁크 키치입니다. 39.5만큼 키치고 뒷범버는 수리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뒷범버는 수리가 있습니다. 이런 데도 보면 수리 흔적이 있고요. 트렁크, 리드, 키치. 자, 그래, 정리를 하면 이쪽에 황금이네. 하나, 둘, 셋. 황금 수리는 한 판, 그 다음에 운전석 앞뒤. 그래서 철판 네 판, 부분 황금 도장, 앞뒤 범버 탈착 수리.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외관은 B급 정도라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가격이나 이런 걸 종합적으로 봤을 때 그렇습니다. 앞유리는 스톤칩이 좀 많고 여기 중전석, 아, 조수석 앞휠은 키스가 좀 있는 편입니다. 나머지 타이어나 이런 거는 괜찮아요. 근데 그냥 봤을 때는 크게 험한 차로는 안 보입니다. 차가 험한 차는 아니에요. 여기 LPG 차니까 보시다시피 깨끗하죠? 깨끗해요. 요런데도 신발 신고 막 한 흔적 없고 템포레 킷도 정품 있고요. 이건 뭐지? 이거 순정을 이거로 바꿨나봐. 그 다음에 요런 것도 매트 플로어로 양호합니다. 네, 실내를 살펴보겠습니다. 루마 15% ATR CH 뭐 무슨 필름인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막 탈색은 많이 안 됐습니다. 킹 패널 뭐 이런 부분들 괜찮고요. 탈착 흔적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부분도 깨끗하고 차가 여기 약간 뭐 돌이켜 있긴 하지만 차는 전반적으로 깨끗하게 탔어요. 버튼 열었고 이런 데는 좀 아무래도 사용감 이염 이런 부분은 좀 있고 뒷부분도 괜찮고 시트 잘 작동하고요. 차 주행거리 추구는 괜찮은데? 그런데도 무식이나 물이 들어간 흔적 없고 그죠? 깨끗하죠? 그런 것도 순정 아닌데 뭐 덮치워 놓는 거 해놨네. 네, 전장 뭐 하네 수리 물 섞인 흔적 없고요.
그런 데는 좀 사용감은 있지만 대기판 패널 깨끗하고 여기는 약간의 오염은 있습니다. 이런데 불 잘 들어오고 이런 데도 약간의 얼룩은 있죠. 대시보드 패널, 아 여기는 좀 스크래치가, 아 필름이 있네. 필름 벗겨버리면 될 것 같아요. 이런데 정풍구 덮개, 키 두 개 있고요. 여기는 조금 이게 소나타 종특이죠, 내장된. 실내는 15만 킬로 소형한 거 치고는 굉장히 양호합니다. 이런 데도 별로 없고 여기도 때가 별로 없죠. 약간 좀 뭔가 벗겨졌네. 열선이 있고 이런, 뭐 사람이 거의 안 섰어요. 보면 약간의 이염은 있는데 이런 사람이 안 섰다. 여기도 약간 이염은 있는데 송풍구 괜찮고 이거는 괜찮아요. 뒤에 먼지가 약간 있는 거. 아 뒤에도 스피커가 있네. 이런데 약간 좀 이염 있고 먼지 있는 거 그거야 뭐 중고차니까. 아, 실내는 선정 약간 뭐 주행거리 비교해 보면 실내 괜찮아요. 이 정도면 실내는 네 B+급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격대도 굉장히 양호합니다. 네, 보닛 보겠습니다. 일단은 야 참 우리나라 차 특히 현대기아차 전기성은 최고입니다. 최고. 풀린 흔적이나 보닛, 라우스 이런 에이프런 쪽, 인사이드 멤버. 아 이상하다. 더럽진 않은데 괜찮고요. 보닛도 짓고고 배터리는 80짜리가 있는데 12.6V 배터리 충전 수준은 98% 수명은 배터리는 새거다. 새거 같은 상태다. 그 다음에 냉각수. 냉각수는 미국통도 이상 없고 이물질 안 보이고요. pH 한 6.5, 6.7 정도 수준인데 양호합니다. 이 정도면 괜찮아요. 확실히 LPG라 이런 슬러지가 적죠. 미미는 운동 교환한 것 같기도 하고요. 벨트는 교환이 없는데 엔진오일은 라이프 선에 있습니다. 몇 번을 체크했죠. 그리고 테스터. 야, 산도는 다 괜찮게 나오네요. 보면 엔진오일 언제 갈았을까 보면 먼지가 많은 거 보면 확실한 거는 아마 5,000km 이상은 탄 것 같죠. 일단은 한번 먼지를 좀 털자. 아무튼 엔진오일은 차 구매하면 한번 교환해 주는 게 좋겠죠? 아니야 락, 아니야 락, 안락이. 그 다음에 잠그고 이게 부러졌네 밑에가. 아 부러진 게 빠졌네. 여기 핀이 있으니까 이거 집어넣으면 됩니다. 네 브레이크액은 일단 볼까요? 네, 수분이 3% 이상입니다. 여기서. 그래서 교환해주는 게 좋겠다. 왔다 갔다 하네. 네, 올팬 완전 깨끗하고요. 아, 이 차 뭐 리프트를 안 봐도 되니까 너무 좋다. 스테링 기어. 프론트 케이스. 네, 완전 문제가 없고요. 뒤쪽에 이제 단박 커버. 오케이. 네, 크랭크 실 양호하고요. 완전 좋네.
네, 아, 이쪽이네. LPI 차가 장점이 얼음이 없다는 겁니다. 야, LPI 치고는 좀 많이 나오는데 얼음이. 그죠? LPG 차 초반 그 얼음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조용한 편이에요. 아직 에어컨 안 타서 팬은 안 도는데 조용한 편입니다. 엔진 소리 좋네. 네, 진동도 많이 없죠. 네, 엔진 넘어는 저기 엔진 오일과 그 다음에 저기 브레이크 핵만 교환하면 될 것 같고 나머지는 기본 정오품이니까. 네, 등화류 상향등 잘 들어오고 깜빡이 문제 없고 연발광이 있었고 다 LED로 바꿨네 전차주가. 잘 내려가고 이게 단차도 필름에 단차도 많이 없는 거 보면 실내주차 위주로 하신 것 같죠? 잘 내려가고 아니면 필름을 21년도에 했을 수도 있겠네. 새로 이게 중형차로 드물게 이거 올라가고 내려가고 해. 보통 중형급에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 자, 리프트를 보면 보면 뭐 올라가 이건 뭐 종특이네. 리어 멤버, 크로스 멤버는 고급차 주변에 약간 부식은 있고요. 뭐 너클이나 이런 부분은 괜찮은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는 쇽 터진 데는 없고요. 카풀도 봐야 되겠다. 아, 밑에는 커버가 잘 되어 있어가지고 그렇긴 하지만 부식이가 되게 누가 있다거나 뭐 그런 건 없습니다. 괜찮고요. 오케이. 네, 뒤에 열선 뜨겁게 잘 나오고요. 그 다음에 윈도우 스위치 잘 됐고 2열 열선도 뜨거워요. 지금 태폐 때문에 얘가 약간 더 왜곡이 되어 있는데 뜨끈뜨끈합니다. 열선 들어오는 거 보이시죠? 더워. 그다 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잘 나오고요. 여기도 마찬가지. 열선이 지금 폭주 중입니다. 너무 덥다. 스테링 열선 잘 나오고요. 직접 이건 뭐 촬영 때문에 하는데 몸이 너무 뜨거워. 뜨거워. 네, 등풍 켜고 저기 저렇게 해보겠습니다. 네, 에어컨은 심하게 나옵니다. 3도 뭐 이렇게 찍힙니다. 히터도 켜자마자 뜨겁네요. 네, LPI 차가 차급에 비해서 조용하네요. 통풍기도 잘 나오고요. 그 다음에 내비 메뉴. 잘 되고, 변위치. 후방 카메라 잘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오디오. FM. 아, 보고자. 국내 주식 저런 호가별 전략을 다 보고 거래하는 미국 주식 터틀뷰 미래 세증권이 시작합니다. 이걸 안 보고 어떻게 했지? 글로벌 투자 파트너. 와, 시키려고 예. 케이스를 엄청나게 튼튼하게 만들어요. 예. 잘 됩니다. 그 다음에 전형적인 옛날 거 잘 되고요. 오케이. 고무교 상태 괜찮고 지금 기름 가스 LPG 가스가 없어요. 와이프 머시액 잘 나오고. 아, 얘는 옵션이 진짜 좋네요. 잘 접히고 닫히고 윈도우 잘 되고 도어락도 4개 잘 되고요. 이것도 잘 되고 사이드 오토홀드 전혀 이상 없네요. 네, 폴트컵 뜨지 않습니다. 네, 전압 잘 올라오고 수온 정상적으로 잘 유지되고 있고 점화 시기 타이밍 정상이고
뭐 흡기온이라든지 뭐 아무튼 특이점이 없습니다. 네, 지금 봤을 때 차 상태는 좋아요. 일단 에어컨을 끄고 전풍 시트 끄고 이게 밖으로는 안 되고 안에서는 한번 타보라고 하는 신입니다. 굉장히 이게 15만 킬로 치고 굉장히 좋은데요 지금 차가. 이게 어떻게 15만 킬로의 느낌이지? 하는 느낌이에요. 자체 느낌도 좋아요. 마침 여기 요철이 있네. 다 괜찮은데 여기 나가는 길이 없구나. 하체 여기 요철 없는데 유격 하나도 안 느껴집니다. 공차 등량이 무겁지 않은 차라서 그런 것 같아요. 전방 센서 지금 잘 작동하고 후방 센서 당연히 잘 되고요. 차 정숙하고 좋은데요. 돌빵이 약간 걸리긴 한데 차 좋다. 여기 터 가면 넘어가고 오케이. 좋아. 이 아이오닉 뭐 하시나. 좋습니다. 차 비틀릴 때 잡소리도 안 나고. 네. 느낌 좋아요. 가속이가 있구나. 연속 잘 되고요. 완벽해. 네, 차는 완벽합니다. 외판 처리만 괜찮다면. 네, 스마트키 배터리 전압이 낮다고 하네요. 잠기고 돌리고 잠기고 돌리고 잘 되네. 그 다음에 오케이. 네,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차는 완전 괜찮은데요. 외판 수리가 조금 아쉽긴 한데 가격을 고려했을 때 옵션이나 차의 컨디션 이 정도면 완전 A급입니다 물론 냉정하게 봤을 때 제가 나름대로 평가를 했지만요. 그럼 이 차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당연히 구매해야 됩니다. 그러면 저는 차 안에서 덥다 더워 너무 더워 딴 보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장님 인사하고 나오는데 사장님 너무 친절하죠. 표정에서 알 수 있는 거 있잖아요. 선한 사람. 진짜 너무 친절하세요. 커피도 주시고 뭐 제가 커피를 받아서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물론 커피를 받으면 고마운 마음이 들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또 호감이 생기고 감사한 마음이 생기는 건 당연한 거고 인지상정이죠 그거는. 아무튼 사람이 너무 좋으세요. 일단은 차도 좋고 사람도 좋고. 야 오늘은 뭐 완벽하네. 진짜 오늘 완벽합니다. 와 더워. 와 아직 사우나에 있는 느낌입니다. 사우나 진짜 한증막 같다. 아, 짐 빠져. 땀을 너무 많이 흘리네요. 그러면 저는 덥다. 진짜 사우나에 앉아있는 느낌이에요. 습하고. 다음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